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이 대가와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학교 수준의 대가와슬 공부했다면, 오늘은 고등학교 모의 기출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문장인데 해석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지금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콤마가 여기 있는 형태네요. 자, 짜증나게 돼서 전통에 의하여 어떤 전통이냐? 가로를 이렇게 쳐야 돼요. 자, 앞에 나오는 the tradition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겠네요. 그럼 접속사 대신이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냐? 앞에 동사가 나왔네? 문장이 불완전하네? 볼 것도 없이 당연히 뭐 되겠다. 정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게 돼서 전통에 의하여 요구하는 여자들이 입도록 스커트를 on the field요. field는 뭐, 논, 밭, 들판, 뭐, 이 정도의 뜻이 있겠죠. 들판에서 조차도 실수는 decide, 결정했습니다. to challenge it, 그것에 도전하기로 1909년에. 자, 2번으로 갑니다.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볼 것도 없이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될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you have to find, 너는 발견해야만 한다. 뭔가를, 어떤 뭔가? 자, 너희들 두 명이 흥미가 있는 talking about 이야기할. 자, 이 about이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러분이.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까지. 불완전하죠. 왜? 전치사 되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나 ing. 근데 안 나왔다. 그래서 불완전. 관계대명사 이하는 불완전하다. 3번 갑니다. 자, second reason. 그두 번째 이유는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if가 이렇게, if절이 삽입절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가 없네.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되겠죠. 호스트. 주인이 가이드, 안내하는 그를 장소로. 자, 이것만 다시. 주인은 안내할지도 모릅니다. 그를 장소에서. 문장이 완전하죠. 왜? 을을이 있으니까. 이 문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답이 뭐야? 이게 대시 되는 겁니다. 대시. 그럼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네, 여러분. 비동사 that.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적절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호스트, 그 주인이 안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를 장소에서. 어떤 장소입니까? 그가 보여지지, in the sight of, 그러면 여러분, 어디 어디에 보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보여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됐나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아, 대시나 왓으로 시작해.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답은 왓이겠죠. 당연히. 그녀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이다. 어떤 누군가? 함께 있을 그녀와. 자,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네요. 있다죠, 있다. 그녀와 함께 있을. 자, 그녀가 내려갈 때 듣기 위하여 그녀를 원만하는 동안 그녀가 공유하는 동안 그녀의 감정을. 자,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녀는 들었습니다. 아, 동사네. 이게 동사잖아요.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네요. 접속사 대신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아시냐? 해석해볼까요? 이렇게 가르쳐볼까요? 자, 그 서점은 바꾸었습니다. 과거 완료네요. 그것의 정책을. 엔드가 있으면 여러분 그만 읽어도 돼요. 이까지. 이걸로 완전 불완전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완전해요. 그 서점은 바꿨다. 그 서점의 정책을. 아! 완전하네? 그러니까 뭐요? 대신해야 돼. 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서점이 바꿨다라는 것을 그것의 정책을. 됐죠? 그리고, we would buy back.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텍스트북요. 자, 우리 경영 관리 교과서를. 6번으로 갑니다. I told him, 여러분 이 힘이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겠습니다. 자, 나는
자, 일을 했습니다. Law firm이죠, law firm. 법률회사를 위하여. 아, and가 있네? 뭐, 여기까지만 끊어야 되겠죠?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는 일했다, 법률회사를 위해.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대시다, 대. 됐죠? 해석할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내가 일을 했다고 법률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자, 문장이 또 어디로 연결되나요?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서포니아. 소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환할 것을 그의 메디컬 레코드, 의료 기록을 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 되시겠네요. 이걸로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이러한 의사들은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형태 중에 하나를 치료, 의, 어문항식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reduce라는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근데 앞에 treatment는 뭐다? 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뜻은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다. 자, 주리는 the appearance, 자, appear, 출현이죠, 출현. wrinkles, 주름의 출현을 줄이는 보톡스. 자, 8번으로 갑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충분히 정직합니다.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돌려줄 정도로, 앞에 동사가 있네?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 있어. 그럼 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답은 was이겠죠. was은 기본적 해석이 것이죠. 것. 기본적 해석이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돌려줄 정도로. 9번 갑니다. The sun. 태양은 4.5 billion. billion은 10억이죠. 그러니까 45억 년이 됐습니다. old는 나이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doing 하면서. 자, it is doing now. 자, 이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불완전? 아, 문장이 불완전하네요. 당연히 답은 was이겠죠. 해서 다시 할까요? 하면서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것을 그 태양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뭐뭐 동안이죠. 또 다른 50년 동안. 10번입니다. 10번. 자, this. 이것은, 여러분, remind A of B를 일단 알아야 돼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상기시켜줄 겁니다. 그에게 그 소식을. 자,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일단 이때 나오는 what은 답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시입니다. 대. 자, 그가 들었다. 관계대명사 대신에요. On the radio, radio에서.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는 들었다. radio에서. 뭘? 을들이 없으니까요. 자, 11번 갑니다. 불행히도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화났는지 그녀가. since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 때문에. 그 네이비. 그 해군이 체크했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그리고 제거했기 때문에 anything 어떤 것을 뭐요? anything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이건 쓰면 안 되겠죠.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이에요? could be considered 간주되어질 수 있는 자 disturb 원래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거기에다 ing를 붙여놨네요. 불안감을 주는 그 남자들에게 명사대 전명구 어디어디에 있는 승선에 있는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대시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synthetic material의 합성 물질입니다. 의미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자, 이 문장은 자, mean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데는 접속사 대 아니면 관계대명사 맛이 되겠죠. 즉,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 없죠. 자, 그들은 만들어졌습니다. be made from이죠. 화학물질로. 문장이 완전하네. 그들은 만들어졌다. 화학물질로. 을늘이 필요가 없죠. 원래 여러분, be 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는 그 자체로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하니까 우리는 접속사 되십니다. 13번 갑니다. 자, 이런 미국적 개념은. 자,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치사 대는 대시 무조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절이 올 수가 없다라고요. 동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절이거든요. 무조건 전치사 대는 대절이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답은 이제 what이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하죠. 자, 것의 미국적 개념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어부는 으, 겉, 으, 미국적 개념은 퍼졌습니다. 전 세계로,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다음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 전체에 이런 뜻입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자, most striking finding.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자, T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이제라는 동사가 나왔죠. The majority of the outdoor shoes and slippers for children. 자, 이게 주어네. 자, the majority of,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야, 대부분. 대부분의 실외 신발과 슬리퍼들은 아이들을 위한 too small, 너무 작습니다. 신발들이 너무 작다. 문장이 완전하네?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해석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비동사 뒤에 된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실외 신발들과 슬리퍼가 아이들을 위한 너무 작다라는 것이다. 15번 갑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자, 동사가 나왔네요. 자, with small monthly rental income. 전명구야. 항시 전명구는 없는 걸로 이렇게 가로를 치면 돼. 그럼 나머지 이 문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는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utilities. Utilities, 그러면 여러분, 공과금이야. 전기세, 수도세. 그는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 아, 문장이 완전해. 그러니까 당연히 대시 되겠죠. 해석합니다. 작은 한 달을, 매달을 렌털. 뭔가를 렌트해주고 들어오는 인컴. 소득을 가지고 그는 관리할 수 없었다라고. 공과금. 자, 이 정도가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준을 약간 좀 넘어서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매년. 자, 우선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아,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선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대다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신데 뒤에 뭐야? 이렇게 동사가 나왔네? 아, 그러면 문장이 불완전해.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와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마탱이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문장을 방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 지금 1번하고 지금 1-1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약간 달라졌죠. 그죠? 자, 이 문장은 지금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네모칸을 쳐볼게요. 이렇게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파란 거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게 길어요? 파란 게 깁니까? 아니면 이, 지금 이 부분 이게 깁니까? 여러분, 이게 길잖아요. 영어의 원칙이 여러분, 길면 뒤에, 짧으면 앞에요. 그래서 원래 최초의 이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랍니다. 매년 new roller coaster, 새로운 roller coaster가 어떤 좀더 크고, 좀더 빠르고, 그리고 좀더 넓은 than ever 이전보다. 됐어요? 큰 roller coaster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대신 관계대명사 되시죠? 왜? 앞에 명사가 있잖아.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불완전하다.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문장이. 자, 1번부터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지 않고 형태만 대강 보고 이렇게 어머 동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아 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요? 아라는 또 동사가 나왔네? 자, 다시요. 동사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왔어. 선행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이때 나온 아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불완전하네. 정답은 what? 이러면 끽 마탱이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장. 이 문장 더 이상 설명을 여러분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순서만 바꿔놨다. 이렇게요. 왜 바꿔놨다? 영어의 원칙이 짧으면 앞에, 길면 뒤로. 자, 2번으로 갑니다. How many things? 얼마나 많은 것을 너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래, 이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동사야. Remember. 그 다음에 동사야. 선행사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답은 what? 이러면 마탱이가 간다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이 문장 이것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간 형태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러분이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그래서 이 문장도 앞에 things라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3번은 약간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3번은 3-1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What would you like to do? 자, 무엇을? 너는, would like는 원하죠? 하기를 원합니까? impractical, 비실용적이고 불가능한 것 중에서.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뭘 수식에 앞에 나오는 what이라는 의문사를 수식에, 그때, 이때 나오는 대신 뒤에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다? 당연히 되십니다. 해석 한번 더. 무엇을 원하냐? 나는 하기를. 그죠? 비실용적인 또는 불가능한 것 중. 것 중이 여러분 해석이 말이 예뻐요. 것중 무엇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3번 같으면 이런 젠장, 3번은 이렇게 삽입구까지 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 되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왔어요. 즉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우리는 삽입구라고 해요. 삽입구. 삽입구 해석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 해석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해석도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에 비실용적이고 불가능한 것 중에서. 이제 이게 기본 해석이에요. 근데 말을 내가 조금만 더 예쁘게 해볼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했던 것 중에서 impractical, 비실용적이고 불가능한 것둘 중에서. 문장이 약간 좀 어렵죠, 여러분. 어쨌든 이 문장의 구조는 이때 이거 주어 동사는 삽입구고, 이게 동사고, 정답은 관계대명사 축격, 수식은 what을 한다. 이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새로운 경영 기술은 must be developed, 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답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4번, 5번, 6번 한번 멈춰 세워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5번, 6번 풀어봤습니까,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 나오는 정답은 됩니다. 정답은 됩. 왜 그러냐고요? 이때 나오는 must be developed가 여러분 짧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까지가 다 앞에 나오는 테크닉을 수식해요. 이렇게 수식해요. 이렇게. 앞문장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뒤로 쭉 빠져야 돼. 이렇게. 이해됐죠? 여러분이 문장을 더 안쪽이라도 아시겠죠? 왜냐면 아까 3, 4번을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되십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죠? 자, 새로운 경영 기술들이 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경영 기술들이냐? 적절한 관리를 위해 좀더 나게 교육받아진, 그리고 좀더 독립적인, 그리고 좀더 창의적인 노동력을 위한. 됐나요? 5번으로 갑니다. 자, ING로 시작했죠? 보는 것은 호러무비를 줍니다. 어떤 신체적인 위협도 주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no라는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 with 가지고 아주 사소한 psychological threat요. 예. 아, 이 문장도 약간 어렵네. 여러분, 이 문장의 형태도, 잠시만요. 이 문장이 지금 with 분사 구문의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 문장은 with,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ing. 이러한 with 분사 구문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제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장인데, 뒤에 문장을 보면 되겠죠. 완전 불완전으로. 자, 뒷문장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might have, 가질지도 모릅니다. nightmare, 악몽을. 자, 문장이 완전하죠. 뭐뭐의 결과로서, 그것을 보는 것은 결과로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을을이 있다.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대시 되겠네요. 근데 이 문장이 약간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공포 영화를 주지 않는다. 어떠한 물리적인, 신체적인 위협을, 사소한 심리적인 위협이 그 시청자가 가질지도 모르는 채로.
자, how do we know that?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됐절이야를. 여러분, 6번을 풀기 전에 6-1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시라 what이 나오면 우리가 가로를 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아, 주어 동사. 우리는 꿈꾼다. 뭘? 뭘 꿈꿔? 이게 답은 당연히 what입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아요. 문장이 end로 시작했잖아. 그럼 또 가로 쳐야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말이 돼요? 자, 완전 불완전 한번 봅니다. 우리는 경험한다. 전면구잖아요.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서. 뭘 경험해? 을룰이 필요하네. 그렇게 것이죠. 해서 갈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서 is real. 진짜다. 자, 이두 개의 문장을 합쳐놓은 거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이게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대절이야를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답은 뭐겠다? 와시겠죠. 이렇게. 금방 했으니까. 자,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당연히 와시겠죠.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서 진짜라는 걸. 자, 해석만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서 진짜라는 것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 당연히 뭐가 좋겠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을 잘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해석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의 진정한 문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